그냥 해. 몇 도까지 놀아 버렸어? 올라가는데 65도도 올라가는데. 왜? 20도에서 70도까지 할 수가 적당한데 왜 아까 50도로 이게 점차적으로 올라가 70도까지 올라가는가 봐. 응. 설정해놓으면 그 이 시간은 한 2 응. 세팅해놓지 30분에 1회 정도 피부 상태로 확인해. 처음에 한 10분 하고서나 피부 상태 이상 없지. 60도까지 올라갔어. 55도로 올려. 5초 내려. 55도. 당기가 하지 말래. 바닥은 대리석으로 돼 있고 옆에는 무슨 방. 이 아래 있는 게 황토 발판이고 이게 아래 있는 게 딱딱한 게 황토 발판이고 여기 옆에가 왕목. 불빛은 눈으로 보면 안 좋다고 그런 얘기는 안 나. 불빛. 아니라 열기 빠져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. 아니 그러니까 불빛 땀은 안 나는데? 체질에 따라 땀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효과는 분명히 전기세 거기 나와 있잖아. 매일 60분 사용하실 경우 한 달 전기료 1130원. 전자파는 안 나온대. 열어놔서 떨어진 거야. 열어놔서 70도로 다시 올라가. 그냥 해. 아빠가 해. 몇 도까지 놀아요? 또 올라가는데 65도도 올라가는데. 20도에서 70도까지 하는데. 60도가 적당한데 왜 아까 50도로 이게 점차적으로 올라가 70도까지 올라가는가 봐. 에어컨처럼 설정해놓으면 그 온도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. 그 시간은 한 20분만 하면 돼. 세팅해놓지 마. 30분에 1회 정도 피부 상태로 확인. 그러면 한 10분 하고서 나 피부 상태 이상 없지. 70도까지 올라갔어. 시큼한 냄새 느낌 나는 거 약간 시큼한 냄새 그 향 냄새. 처음 이상 사용 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보습 로션이나 오일 등을 이걸 덮어놓고 있으면 수건이나 담요로 제품 좌온도 이용할 수 있는데 좌온은 이렇게 이용하는